아까 이제 구독자분들 이제 점을 봤는데 몇 자리를 잘못 옮겨서 그리고 옮기고 나서 좀 이상하게 했더라고요. 근데 이제 저도 처음 듣는 얘기라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. 이렇게 하면 이제 개박살 난다. 몇 자리 옮기고 나서 이렇게 하지 마라. 그러니까 요즘에 흔히들 말씀하시기를 제삿밥은 우리 세대가 끝이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. 그러면 우리 세대에서 묘를 정리하고 가야 되는 게 맞아요. 그죠? 그런데 이장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야. 근데 묘자리에서 이장을 하게 되면 옛날에 그 비석이라든지 묘에 앞에 비석을 세워놓든지 이 상도를 세워놓든지 하잖아요. 그 묘를 파게 되면 그 묘자리에다 상도를 놓고 비석을 놓고 여기가 무덤자리였다는 거를 왜 묘에도 주인이 있어요. 주인이 있어요? 주인이 있죠. 우리가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내가 집주인인 듯이 묘도 집으로 봐요. 한 혼에 집으로 본단 말이에요. 그럼 그 묘에 혼이 계시다가 파묘를 했을 때 거기 묘자리 집주인이 있었다라는 거를 표기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상돌 그리고 이 비석 그 자리에다 놓어서 그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. 한번 파묘를 했을 때는 그 묘자리에 다른 누군가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. 그랬을 땐또 문제가 심각해지죠. 그리고 이장을 해도 요즘은 이장에서 왜그 화장을 많이 하잖아요. 화장을 했을 시에 또 여기서 주의해야 할 거는 뭐냐? 도자기 함에 놓는 분들이 계셔. 도자기요? 도자기 함에. 그러니까 납골당에 모실 때 도자기 함에 해가지고 모시잖아요. 네. 근데 도자기 함에 놓는 게 미스다 이거야. 왜요? 나무 함에 놓아야 돼. 왜냐면 혼도 숨을 쉬어요. 나무 함은 숨을 쉬어요. 그지만 도자기 함은 숨을 못 쉬어요. 그래서 자손들한테 좋은 기운을 주려고 해도 나오지 못하는 게 도자기 함이에요. 나무 함은 숨을 쉬고 혼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내 자손한테 좋은 기운을 주기 위해서 혼들도 움직이시죠. 조상이 움직여야 자손도 잘 된다 하잖아요. 그러니까 도자기 함에 넣었을 때는 미스다 이거야. 기운이 약해진다는 거죠. 혼의 기운이. 그러니까 나무 함에 넣었을 때는 혼이 활발하게 움직여. 하지만 도자기 함은 기운이 약해져. 그래서 자손들이 안 되는 집안을 보면 뭐 이장에서 납골당에 모셨어요라고 하시는 분들 보면 안 되는 집안 보면 다 도자기 함이야. 근데 이장을 했어도 납골당에 모셨어도 괜찮은 집안들 여쭤보면 다 나무 함이야. 목함이라고요. 또 그런 게 있구나. 그런 게 있어요. 그리고 파묘한 자리는 그 누구도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. 어떠한 혼이라도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. 같은 내그 묘에 혼이 깃들여 있단 말이에요. 내 집에 누가 침범하는 거잖아. 그럼 좋겠어요? 안 좋죠. 그래서 이집저집다 망하는 꼴이 되는 거지.